14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느니라.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 14장에는 주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온 내용으로만 본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정직한 자, 깨닫는 자, 그리고 총명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사람, 또 선한 부자, 그리고 베푸는 자, 선을 계획하는 자, 진실한 증인,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건전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명철한 자, 이런 사람들을 현명한 자라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패역한 자, 거짓 증인, 조롱하는 자, 주님을 조롱한다든지 다른 성도들을 조롱한다든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악인, 이런 사람들 전부 어리석다고 얘기죠. 마음이 타락한 자, 우매한 자, 화를 속히 내는 자,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 이웃을 멸시하는 자, 또 영이 조급한 자, 시기하는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 이런 사람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 14장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현명한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현명한 여인이 자기 집도 세우고 지역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힘을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어때요? 집을 무너뜨린다고 막 얘기하죠. 낭비나 하고 자신의 사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월급이 한 2-300만 원 되는데 무슨 뭐 1000만 원짜리 가구를 산다든지 할부로, 아니면 뭐 대단히 이렇게 그 돈을 낭비하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은 여인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여인은 여기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8장 14절에서 두려워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지 않죠. 현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는 보상을 받게 되죠. 또 이 땅에서도 징계를 안 받는 반면에 기도에 응답되면 그것도 일면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난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책을 하시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죠. 미리 보고서 그 죄를 피하거나 이렇게 해버린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가 부정직한가를 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정직하지 않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자신이 높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런데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가 빠져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2절에 보면 행실이 패역한 자는 주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도 주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도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이 받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가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또 패역한 사람은 주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 아무리 사람이 경건한 척하고 성격이 좋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연히 패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겠냐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알려고 이렇게 본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사람을 막대기로 때리는 모습이죠. 그 교만의 막대기. 실질적으로 자기가 교만하게 되면 얻어맞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얻어맞죠. 교황 어떻습니까? 교황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막 그냥 그 겸손한 척하고 하는 게 겸손한가요? 그가 겸손하다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말이죠. 교황을 기다리고 막 그냥 환호하고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 가면은 그 교황이 문을 열고 한 번씩 가끔 나타나는데 그거 기다리려고 그 앞에 텐트 치고 있고 말이죠. 거기서 잠을 자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또 위해서 교황이 거기 한번 나타나 주고 하는 이런 일들. 사실 교황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죠. 마치 파라오 같은 사람. 파라오는 겉으로 확 나타나지만 교황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의 모든 행실이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단히 교만스럽죠. 교만스럽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감독의 그 자격이 나와요. 감독.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정주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자신이 목회를 하는데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아.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 전쟁도 안 치러보고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목회자라는 그러한 생각에 남을 무슨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교만하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마귀에게 걸려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역교회 목회자들 많이 파송했죠.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다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 뭐 두세 명이고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파송을 해요. 가서 성경을 가리키라고. 파송을 하면 가는데 대부분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옆에서 조언한다든지 그러면 조언도 듣지도 않고 이러다가 그냥 그 사역을 실패해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했던 사역자는 대단히 대우를 받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죠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처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좋은 것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다가는 그냥 마귀에게 걸려들어 버리죠. 그래서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이 사역은 말이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어떤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부터 뭐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나중에 목사 가야 된다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이 학생이 말이죠,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목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대단히 권위를 많이 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 시험 합격해서 이래가지고 때 되면 어디 전도사로 가가지고 큰 교회 거기서 부목사 전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돼버린다고 얘기죠. 그것처럼 생각하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큰일 나거든요. 그거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저 어떤 사람이 신학도 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알고 주석서도 뭐 다 읽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한번 그런 목회를 주님의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린다 그 얘기죠. 왜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바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간이 짧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귀 오름에 그대로 걸려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 기간이 적은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머리 좋다고 이래가지고 뭐 성경도 많이 안다고 그냥 목회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냥 쓰러져. 그 사람이 교만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에서 10년 이상 지날 확률 대략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20%밖에 안 돼요. 20년 지날 확률 10%밖에 안 돼. 10명 중에 9명 다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쓰러뜨리면 1차적으로 목사를 딱 공격하면 목사가 흔들흔들 돼버리고 쓰러지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목사가, 그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몰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알면은 안 쓰러지겠죠. 아,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면은 쓰러지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다가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같이 하던 사람들 지금 제가 볼 때 한 20, 30명이 쓰러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안수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간혹 안수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죠. 안수 받은 사람 가운데도 많이 쓰러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 중에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면 또 그 믿음의 기간이 너무 짧은 사람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짧으면 더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 다 배웠다. 다 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의 정죄함에 빠진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적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입의 막대기를 이제 넣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한 말이 그것이 나에게 막대기, 때리는 막대기로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당연하죠. 소가 없는데 구유가 깨끗하죠.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는 뭐예요? 이렇게 여물통이죠. 구유는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여물을 거기다 이렇게 주는 통, 밥통이에요. 말하자면 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먹이를 먹일 동물이 없다면 사료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동물을 안 키우느냐? 소를 키우면 농사를 쉽게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그 무슨 재정을 쓴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뭘 하게 되면 막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써야 더 크게 되고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현 주어진 상황을 안주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구유에 소를 안 집어넣고 키우질 않으면 구유 항상 깨끗해요. 그러나 소는 없는 거죠. 소는 없는 것입니다. 소를 가지고 더 큰 농사는 못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기를 능력이 없다면 식량 증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기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 여물을 많이 먹은 게 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먹는 사료비보다 소가 하는 일의 양이 더 많다. 이제 소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소를 열심히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잘하고 또 내가 장사를 잘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잘 그것을 일구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잠언을 잘 보시면 돼요.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활동에 관한 내용이 여기 다 기재되어 있어요. 잠언에. 그래서 매일 잠언을 묵상하고 해야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삶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령, 그리고 방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일이 원활하게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을 묵상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의 보상은 뭘까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부지런하면 큰 돈은 못 벌어도, 큰 돈은 이제 뭐 기회가 돼야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 필요한 거 다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물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게으름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게 살죠. 당연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어디 성경 지식도 늘릴 수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다 똑같이 24시간을 하루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이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성경 공부나 하나님 주님하고 교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잘 상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말이죠, 절대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자기 열심,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르셔서 갑자기 그냥 탁 쓰는 거 이러죠. 목동이 있는 사람 끌어다 쓰고 말이죠. 농사꾼 끌어다 쓰고 말이죠. 여기 세무서에서 돈 세고 앉아있는 사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시고 이렇게 하지, 뭐 준비운동하고 뭐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 5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니라.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5절에 신실한 증인이 나오죠.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누구예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카톨릭 신부. 거기에서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으로 행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하게 됐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는 어때요? 빌리 선데이. 예, 술의 해악에 대한 진리를 말해요. 빌리 선데이가 설교하면 그 마을에 전부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문 닫아버리는 거죠. 술에 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술집이 다 망해요. 술집이 망하는 거죠. 존 우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그러한 진리들을, 충분한 진리들을 전달했죠.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 신실한 증인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판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증거했던 것이죠. 판모섬에 왜 갔어요? 유배당해서 갔던 겁니다.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위로 하늘나라에 가서 20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대환란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라키는, 클라렌스 라키는 어떻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뢰를 증거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예,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도사였기 때문에 하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 내용 예언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미카야, 임나야들 미카야는 어때요? 두 왕 앞에서 진리를 증거했어요. 남북 왕국 왕 앞에서 진리를 증거했다. 이게 신실한 증인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증거했죠. 거기서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서 막 찬양을 신라와 같이 부르니까 감옥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죠. 도망가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그때 자살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뭐예요? 신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죠. 스테판은 어땠습니까? 산헤드린 앞에서 구약의 진리를 선포했죠. 구약의 과거 조상들이 지나왔던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그랬다. 외치니까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면서 거기서 그는 죽게 됐죠.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 품으로 가게. 패트는 어땠죠? 패트는 벌거벗은 식인종에게 새로운 탄생의 진리를, 즉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식인종에게 가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1611년 킹제임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도 옳다, 저 성경도 옳다.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말이죠. 자기가 그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킹제임 성경 흠정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뭐냐면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인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나쁘게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신은 어때요? 자신은 장로교회 가서 3년간 우리 이단 아니다. 우리 이단 아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얘기하길 이단성은 이단은 아니다. 우리는 이단성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약간의 뭐 한두 가지가 그러면서 뭐 장로교는 감리교를 이단, 감리교는 장로교를 이단, 교리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도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단성에 들어간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근데 이단은 심각한 거다. 장로교에서 통합과 합동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개혁성경을 당연히 사탄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별이 안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게 사역한다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을 자신이 번역하고 뭐 읽고 아무리 그걸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장로교에게 이단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거기 가서 3년간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니 너 이단 아니고 너 이단성이야. 그래 좋아서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최근에 보니까 뭐 이성 목사님 주님 품으로 가니까 이제 막 뭐 킹제임 성경 이거 잘못 번역해서 헛소리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내용 다 틀려요.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한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건 뭐 신실한 증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신실한 증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킹제임 성경을 보거나 그 믿음을 거기에 기록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신실한 증인 한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봉수 같은 경우는 개혁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과거에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지 않니 그러면서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장로교나 감리교나 로마 카톨릭이 있다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무슨 성경으로 구원받냐? 아무 뭐 구약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그 내용 그 성경 내용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그죠? 거기 성경 내용 중에서 복음 은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막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러고 말이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학 교수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 대학 교수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왜냐? 성경에서 과학자는 거짓말한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걸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한다고 하면 되겠냐 얘기죠. 내가 배운 과거에 이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 이게 집어 던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야 대학 교수에다가 목사니까 두 가지 대우를 다 보고 학교 가면 학생들한테 교회 오면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거기다 번역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것이죠. 그거 신실한 증인인가요? 아니면 거짓 증인이다 그죠. 주님께서 즉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영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정동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되냐 그 얘기죠. 마음으로 진정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장로교회 가서 나 이단 아니에요 하고 빌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가서 빌어라.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기죠.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고 우리 여기 초등학생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런 증인은 연옥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죠? 성사로 구원받는다고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사, 성배 성사, 뭐 견진 성사, 세례 성사 뭐 해가지고 말이죠. 이 종부 성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사들 해가지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그런 걸 일일이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신실한 증인은. 사탄 거짓 증인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기독교를 전파하면 나중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런 소리 안 해. 신실한 증인은 절대로. 그리고 진화론을 가리키지도 않죠. 예, 진화론을 가리키지. 정동수처럼 그런 설교하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뭐래. 장로교 가서 인증받았다 그런 소리를 왜 하냐.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그리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누가 교황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사람 뭘까요? 신실한 증인이 100%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 아니다. 이 안에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찔러가지고 괴로워서 그 말을 못해.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다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또 다시 얘기하잖아요. 정동수 목사가 장로에 가서 나 이단 아닙니다 하고 설명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죠. 안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아, 정동수는 구원 안 받았구나. 이렇게 즉시하는 거지. 즉시하는 거지. 죽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세차로랑 남고 따끈따끈하고 따끈한 게 아니라 뜨거우니지.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저기 김경환이 뭐 이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이 구원은 받아요. 왜냐?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사람이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뭐 그런 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막상 자신은 계속해서 세뇌돼가지고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전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그 움직임, 활동, 그의 생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거는요.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대단히. 95%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약 30%가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막 찔림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막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도 뒤로 돌아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한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신실한 증인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가 다른 사람의 종교를 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어떤 그 정동수처럼 와 뭐 자기들만 옳대, 자기 성경만 옳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종교를 대적, 그리고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거 욕하는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건 성경에 없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라고 그러고 조용기 목사 과거에 지금 죽었지만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 또 변질된 목사들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를 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것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예. 조롱하는 6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렇게 예. 조롱하는 사람들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이나 교육 대학 교수 교육자들 철학자들이 왜 진리를 못 찾나? 절대로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걸 내던지거나 하나님께 자백하지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자백하고 돌아서면 찾을 수 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참된 그러한 명철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상에서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우리를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즉시 알죠. 아, 저 사람 즉시 알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대학 교수 그 다음에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 결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의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따라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새긴다고 그게 하늘나라가 믿음 생활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해야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있죠. 도올 김용욱이나 뭐 이런 사람 철학자,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마음의 태도 때문에. 조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조롱하는 거죠. 뭐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말이죠. 예, 아 이거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자신이 그 알고 있는 것과 틀릴 경우에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동수도 꼭 그래요. 지금 한글 킹제임스 지적하면서. 자,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답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헤롯 왕 앞에 딱 세웠다고 얘기죠. 왕이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예수님께서. 왜냐면 해봐야, 너 같은 돌멩이한테 얘기해봐야 들어가지도 않을 거. 내가 입만 아프다. 그 뜻이죠.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마음에서 막 두려운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이 공격해오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나라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사무엘은 죽었고 그 다음에 뭐 에봇이라도 갖고 와라. 내가 거기 물어보겠다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죄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교제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어떤 학교를 많이 나왔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무슨 전문 지식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죠.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그 틀린 거 찾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에 뭐 틀린 거 없는가. 그런 거는 영어 사전대로 그 제시하는 거 보니까 정동수 목사가 사전에 이런 용어가 없다. 근데 한글 킹제임스는 이런 용어를 썼다 그런 거지. 당연하지. 여러분 사전을 갖고 번역을 하면 그 영어 사전, 영영 사전이나 한영 사전, 뭐 영한 사전 이런 걸 갖고 번역하면 번역이 안 돼. 번역이 안 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켜줄 구절을 찾는 거야. 야, 나 죄 졌는데 혹시 성경에 이런 것도 해도 괜찮다고 나온 거 없는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계략. 내가 정치를 하는데 뭐 어디 이렇게 좀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 없는가? 이거를 정치인이 교회 가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나에게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이러면 그런 사람 지혜를 못 찾는다. 성경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와 교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구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그 성경학자들 있죠. 우리 성경 변개자들 많이 그 호칭되는 뭐 오리겐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 칼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웨스트코트 홀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똑똑하다는 거지.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틀린 게 많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쓰시려면 그 번역하는 사람에게도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야 돼. 정동수같이 학교 공부나 해서 영어나 알고 해가지고 노력,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꾀로 뭐를 하면 이런 거는 바른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번역하도록 그 번역에 개입을 하셔야 바른 번역이 되는 거죠. 번역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썩었고 그리고 부패했고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아야 된다. 풍의적이라. 이런 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거 신약하고 같아야 되는데 말씀이 인용했으면 하나님께서 틀리게 인용하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있으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바로 고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언 14장 6절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그러나 깨닫는 자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여러분, 이거 한글 아이들, 그 초등학생 한 2, 3학년만 되면 이거 쭉 읽으면 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쉽다고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신학대학 교수들 있죠. 박사. 박사학위 받은, 박사학위 한 두세 개 받고, 외국에 신학교, 나온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 실력이 어떠냐면 우리 교회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그런 것들을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우리의 교회 초등학생만큼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곧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휴거되고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대학 교수들, 이런 박사들, 이런 사람은 모른다. 아, 아니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무식한 거죠. 그게 무식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게는 지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공부하려고 그러고 학위 딱 받았다고 그러고 뭐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안 알려줘요. 영적 눈을 딱 감기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7절에 어리석은 사람 앞을 어떻게 떠나라. 떠나버려라 그 얘기죠.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지식을 얻을 수 없죠. 반면에 성경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무궁무진한 주님의 진리들을 또 주님의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다.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이나 이런 거 빨리 떠나라. 그러죠. 지식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성경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